수묵을 주제로 한 국제 전시 행사인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작가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수묵 작품이 전시되고 있어 관람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눌 소박한 생선 꾸러미를 들고 가는 중년 사내. 축 처진 뒷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미디어로 표현한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수묵의 미래와 무한한 실험 정신을 담고 있는 현대적인 설치 미술 작품입니다. 남종하의 본산인 목포와 진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는 15개 나라 271명의 작가들이 수묵의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목포와 진도의 6개 전시관 등에서 모두 3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림들이 너무 크고 멋지고 예뻐서 가슴이 너무너무나도 쿵덕쿵덕 거려요. 더 많이 보고 싶어요. 관람객 편의를 위해 목포권역은 버스터미널과 목포역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하루 4차례, 진도권역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울림산방까지 하루 2차례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깊이 있고 다양한 국내와 외국의 수묵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 프로그램도 정성들여 준비했습니다. 수묵비엔날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꼭 오셔서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수묵의 향기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외형이 아닌 본질을 보자는 수묵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남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수묵 비엔날레는 10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수묵을 통해 국내 화단의 생계를 불어넣고 남도 문화예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서 수묵의 깊이 있는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정혜지입니다.